안녕하세요. 저는 경도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할머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단기 기억력이 감퇴하여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관내 보건소에 문의하였더니 치매 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안내받았습니다. 쉼터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음악이나 미술요법을 활용하고 또한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서 인지 건강 증진을 해주는 매우 긍정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대개 시군구에 한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면 단위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형 치매안심센터를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관내에 택시 회사를 활용하여서 어르신들을 용이하게 센터에 오고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